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9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하며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분의 형제이고 누이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드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하느님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하느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자매요, 성령의 거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맺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부산교구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